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자,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여친의 만행. 여친과 불꽃놀이 축제에 갔어요. 그런데 점심때 혼자 삼겹살 5인분을 먹어 제낀 여친. 예? 점심에 5인분이 1kg 하냐? 삼겹살 5인분을. 와, 대박이다. 삼겹살 1kg. 250g 정도 하죠, 1인분이. 그죠? 일단 뭐 안 나왔다 치고 체중 1kg 부른 거 아닙니까? 180g에서 200g 하죠. 예. 삼겹살은 1kg 먹었다는 거니까. 예. 5인분이니까 200g만 예. 하면 진짜 1kg 정도. 1kg예요. 예. 1kg예요. 대단하네요. 600g이 한 근이잖아요. 그렇지. 거의 한 근 반을 넘게 먹은 거죠. 와.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자, 대식가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밀고 내려오는 내용물의 중압감에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더니 흐느끼듯 말했어요. 야, 불꽃놀이 축제는 이거 사람 진짜 많아갖고 화장실 찾기에 진짜 저기 나 이동식 화장실 거기까진 지금 못 가게 어땠어 이제? 그래? 그럼 저기 구석에 가서 재빨리 버리고 와. 근데 버릴 버린데 누가 오면 어떡해? 아니, 그때는 이 스틱 불꽃을 줄 테니까 그냥 앉아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싸면서 계속 이렇게 빙빙 돌려 이렇게 쉬이 이렇게 해. 너는 또 긴 치마 입어갖고 표도 안 난다고.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하니. 그런데 잠시 후 그 앞에서 꼬마가 가지고 놀던 공이 여친이 똥 누고 있는 쪽으로 굴러갔고 그 소리에 여친은 재빨리 스틱 불꽃을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어요. 공을 주워 나오던 꼬마는 여친이 스틱 불꽃을 돌리자 신이 나서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하며 감탄하더래요. 여친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꼬마가 안 가고 오래 있을까봐 걱정이 돼갖고 그래 신기하지? 저기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겠다 라며 가라는 눈치를 줬죠. 그래서 꼬마는 가면서도 뒤돌아보며 계속 아쉬운 듯 우와 완전 신기해 나도 해보고 싶다 하며 가더래요. 그러더니 저 멀리 엄마 아빠를 보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완전 신기해요. 어떤 누나가 혼자 똥 싸면서 불꽃놀이 해요. 불꽃놀이가 신기한 게 아니라 똥 싸면서 불꽃놀이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이고. 아우 완전 신기해 엄마. 혼자 똥 싸면서 동시에 불꽃놀이까지. 우와. 아. 꼬마는 처음부터 여친이 똥 싸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도 다음에 꼭 해보고 싶어요. 똥 싸면서 불꽃놀이 하는 거 완전 신기했죠요. 참 그게 뭔가 신기하다는 건지 여친은 그날 이후로 이동식 화장실로 좀 사용하게 됐답니다. 아 이게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게 조금만 조금만 뭐가 더 있었어도 이게 반전이 뒤에 하나 있었어도 이게 9만 원으로 가는 건데 이제 8만 원이요. 저도요. 아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와 8만 원입니다. 예 8만 원.